우리 경향교회는 1973년 4월 15일 을지로 3가 110의 1번지에서 서건태 원로 목사님께서 개척 후 동자동에서 2년 8개월 동안, 여의도에서 22년 동안 성장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998년 4월 15일 이곳 강서성전에 입당 후 2003년 12월 6일 감격스런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004년 9월 20일 석기현 목사님께서 2대 담임 목사로 위임하신 후 2007년 11월에는 선교관을, 2008년 6월에는 교육관을 각각 개관하였습니다. 교회 설립 43주년인 2016년에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곧 다가올 50주년을 희년의 해로 계획하며 다섯 가지 비전과 목표를 받았고, 2018년 4월 희년맞이 5대 실천 목표 추진을 위한 계획들을 수립하여 온 성도들이 희년맞이 비전 헌금을 작정하며 월 1억 2천만 원이라는 목표액을 상회하는 2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원로 목사 서건태입니다. 지난 수요일 4월 15일은 우리 경향교회가 탄생한 47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생각하면 참 세월이 빨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내 나이가 금년에 벌써 87입니다. 40년은 부산을 중심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47년은 서울을 중심하고, 아니 우리 경향교회를 중심하고 살았습니다. 생각하면 참 빠른 세월이었습니다. 1973년 4월 15일 이북의 김일성의 생일날 우리 교회 탄생일입니다. 서울 을지로 동자동 상가 110번지에서 4층짜리 창고 건물 중에 3층 4층을 빌려가지고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 탄생은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선물입니다. 경향교회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 아래서 탄생했습니다. 을지로에서 시작해서 서울역전 동자동으로, 동자동에서 시작해서 여의도로, 여의도에서 강서로 정착할 때까지 경향교회의 여론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적입니다. 주신 하나님과 받은 우리만이 아는 설명이 곤란한 이적입니다. 그 이적의 세월이 지금 47년을 흘렀습니다. 우리가 을지로에서 개척을 시작하던 그해에 지금 여러분 교회 당회장인 석기현 목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일을 맞이한 오늘 뜻밖의 한국교회가 생긴 백수십 년 역사 이래 처음 보는 주일 예배를 출입하지 못하는 이 코로나19의 재앙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려 200만 명의 환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15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앙은 끝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재앙은 우리에게 오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재앙인데 불신자들은 이러한 재앙을 만날 때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교회는 이러한 세계적인 재앙 앞에서 재앙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코로나 재앙은 교회를 각성시키는, 교회를 잠에서 깨우치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시험입니다. 방심하고 아니라고 주일 예배나 교회 봉사에 느슨해버린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회 예배가 얼마나 중대하고 교회 봉사가 얼마나 중대하고 교회에서 모여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섭리적인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가 받은 사명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향해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징조 중에 이런 재앙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수록 교회는 깨어서 교회가 받은 본래의 사명인 선교 전도의 전력 투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라도 인사하고 또 생일을 기억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교회 생일을 맞이하는 여러 경향인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